네, 녹음을 하기 위해서 곰 녹음기를 이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. 곰 녹음기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이버에서 검색란에 자, 곰 녹음기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자, 엔터 눌러서 자, 검색을 해 주시고 난 다음 자,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요.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, 곰tv.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곰플레이어를 제공하는 곰플레이어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오시고요. 자,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자, 좌측에 보시면 곰플레이어도 있고요. 그리고 곰 오디오도 있고 곰 녹음기가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곰 사이트에서 곰 녹음기 자,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고요. 자, 스크롤바 조금 내리신 다음에 자, 곰 녹음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, 자, 클릭하셔서, 자,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실행 눌러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다시 실행 눌러서, 자, 설치를 시작합니다. 다음, 동의함. 자, 그리고 요거는 체크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? 시작 페이지를 곰 사이트로 변경이 되면은 좀 곤란하니까 체크를 풀어주시고요. 자, 다음 눌러주세요. 자, 그리고 기본적인 그 설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여기는 이제 설치를 마치면은 곰 녹음기를 실행하겠다 하는 체크가 되어 있네요. 자,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자, 곰 플레이어가 이렇게 설치되어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곰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곰 녹음기를 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